아주 나 그냥 저 바닥을 해 이건이나 저분영 와 이긴 어디라? 이거 저 한동 계랭 동네. 계랭? 응 계랭 동네. 아이고 어당보다 우리 삼촌도 만나신디야. 이기가 바로 구잡 한동리의 냄새다게 한동리. 기걸랑 오늘날 이기서 턱 우리 삼촌한테 턱 잡혀 심해 한동리서 놀란 같구다. 야 네. 우리 삼촌들 이기 가면 하영 만나질 걸까? 만나질 거. 아 이거 지켜지다. 그러면 예 우리 저 마을 속으로 들어가 보게. 네, 네, 네. 삼촌 형 나영 네. 출발로 가. 한동리로 출발. 이게 구자읍 한동리 진짜 한적하고 좋은데 이 건물이 바로 마을회관이구나 한동리 마을회관 넓고 시원하게 지서식 아이고 사무장님 소감사 소감수다 예, 아 이게 한동리완 한동리완신데 이게 마을회관이나 들어왔어 그게 예. 어떻게 사무장님 됩니까? 네, 네, 어, 사무장님. 이장님은 안 계실 거야. 아, 이제 오늘 바쁘셔서 좀 출장 나가십니다. 아? 은혜당 계시니까. 아, 출장, 노은혜당님! 아이고, 어땠니, 아이고, 은혜당님. 아이고, 나 한동리 오늘 놀래왔어, 그게 한동리 삼촌들 만나래. 아, 그랬구나. 예. 아이고, 노은혜장님이 계셔놨구나. 거기서 우리 아장국기. 나가 한동리 놀래왔신디야. 차 타멍 영 지나갈 때 보면 아이고 이게 한동리 오라신가 한동리 지나가 보러신가 꼭 뛰려 되게 잘 몰라져 이게야 네, 그렇죠 이게 뭐 불악이 저 상한동 있고 또 아래도 저 동동 서동 해가지고 삼계동이 있어가지고 이제 발생이 되면 이 도로변으로 쫙 나오게 되면은 아 이것이 한동인가 한동리 참 말이 고와해 한동리 발음하기도 좋고 한동이라는 게 원래 괴리라는 하는데 한동이라는 게 동쪽에 그 한수한째 써가지고 불 찾고 나가니까 한수한째 써가지고 예, 한동이라고 동쪽에 있는 그 말이라고 해가지고 그 해놓은 건데 여기 해녀 삼촌들은 막 하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? 예, 해녀들 가본데는 오늘도 가면 저기 해녀들 많이 들었어요. 아, 뭐 지금 저 소라들 하고 예. 성게. 나 이제 또 거기 찾아가거네. 예, 해녀 삼촌들 왔을 때 만나보고 예. 예. 요새 무슨 거 잡아주거든요. 예, 나가 그게 안 해올게요. 아 이거, 아 우리끼리 약간 가진다. 저르진디. 예, 예. 예. 영가근에 신호등 건너 영에 가면 될 거. 아이고, 그래 삼촌 개나잖아 하던. 예, 건강하고 그냥 건강하고 만수 가보시고 예. 허는 일 다 잘 됐어요. 아이고 삼촌 고맙습니다. 삼촌들 저기 왜 울리는 소리는 어디 가나 똑 닮아 어디 가나 똑 닮아 와 삼촌들 수고하시다 누나 수고했어 당연히 이야 그 무슨 우리 제주도냐 무슨 인사말이 필요해서 아이고 삼촌들 이처럼 나를 반갑게 맞아보 이거 처음이다. 반갑하네, 맞아. 반갑다야, 완전히. 귀엽잖아. 삼촌 이름은 행복. 삼촌 이름이 박행복. 박행복 이름 안 쓰고. 어머, 진짜 박네. 진짜 박행복이네. 맞다. 진짜 이름 좋다, 행복. 와, 박세기에도 행복. 석정이만으로.
성적이 많으라. 이 콘테나 어떤 커피 좀 써보죠. 커피 한 잔. 우리 커피 한 잔 주게. 냄새 커피 한 잔. 제주도에서 찻집 개업하는 사람한테다가 아이디어를 주구라. 태왁 찻잔. 응. 여기 커피 먹고 이걸로 오징어 먹고. 이거 비창. 그 비창, 비창 나가 좀 죄심에 삼촌의 비창은 노래 있잖아요. 우리 해녀들 노래, 해녀들 노래. 이어도 사나. 이거 뭐 비창. 좋은데. 응, 이물질랑 아기들 다 배워주고 공부시키고 우리 애. 예, 그나 아기들은 될수심이 이대어멍 들려 똘들은 인력 해처 영업을 안 시키지 않냐. 공부들 다 시켰을게. 아이고 물질 안 시키지. 물질 안 시키지. 내가 고생을 하니까. 경은아 물질들 안 시켜. 다 똘들 출세연들 다. 그럼 우리 삼촌의 똘은 무슨 거 왜? 난 똘 안 나. 아들 둘 마시. 아이고 아들 둘. 거기도 삼촌도 떨었고. 아유, 우리 삼촌은 물질난 지가 몇 년 됐디가? 나 물질난 지가 마치 16세 물질 배웠네. 이제 60, 64시우다 이제. 바닥에 그 16살 그때 그쪽 애길 때 바닥에 들어갈 때 아이고 무섭다. 딸이 무사 MC고 그거 안 해요. 아니 그때 이제 막 재미삼아 예. 재미삼아 물질을 배웠으다. 어느 아가씨인 되니까 예. 해녀가 막 천덕의 생각이 된 거라 예. 해녀가 그냥 아유 막 창피해요. 예. 경혜신이 지금 와서는 예. 해녀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예. 너무너무 좋은 거라 해녀가 아유 나 그때 잘 배웠다고 싶어. 예. 진짜 예. 자 우리 여기 삼촌은 우리 40년 동안 물질하신지 또 어디 삼촌이 또? 이 삼촌 벌었어 이 삼촌. 삼촌은 몇 년을 앞뒤가? 이니가 우리 나이 한 거구나. 난 51년. 그럼 몇 년이나 앞뒤가? 나 아기 여섯 개 나네 하나 죽어보나 다섯 개. 이제 다섯. 아이고 세상에 물질러 먹지 그것도 진짜 잘 길러신 게 언제 애기 나고. 인형냥으로 물질하려 와불면 기어된 기먕 인형냥으로 커죽이. 나가 키워서 키우는 거 밤이만 가네 그자 보살펴 준 것 뿐이죠. 물질러 먹. 아이고 이땐 나 물질 잘 내줬죠 은거. 물질 잘 내줬을 땐 우리 10월 달 나면 소라틈인 소라강 저물하근에 오민. 상군들은 이제 몇 사람이 막 그냥 100kg씩 막 120kg씩 걸 때에 나가 그냥 80kg만 해줘도 아이고 오늘 물질 하나 만족해네. 이거 오늘 돈 이거 계산이 돈 계산만 막 하는 거라. 아이고 오늘 일당 두급 일당을 이틀 일당을 해줬지 형. 막 기분 좋아. 그것이 좋아. 정하다 그래 전복하는 틈이 그냥 아이고 요거 뭐야 정복이야. 정이 막 좋고. 큰아들 현진아 허슬 이제랑 정신 철렁 말 잘 들랑 살게. 요즘은 착한 엄마가 너무 기분 좋다. 너네 키울 때 아이고 어멍은 험풍이나 버럭 눈에 공부시키제. 얼마나 고생을 내지. 우리 형거라 형준아 이 기회를 마당이 형거리 형준이한테 말 한마디 할게. 할머니가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잘 커. 할머니 사랑한다. 나 이거 저희 바다에 왔네. 저 추제사들로 안에 이거 저 인터뷰 엠저 경건하니 어머니 아버지 저기 다른 것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자 아니라니. 이 세상 어머니 아버지 끝날 때까지 착하게 잘 살게.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효자로 생각하거라. 난 우리 며느리만 착해보나. 난 며느리만 없거라. 저 너한테 너무 고마워 한준엄마야. 아이고 한준엄마 우리 한준엄마 너무 착해. 너무 고생해서 며느라 사랑해. 노래
순도 홍고기 같은 삼촌들 이놈을 놀아보라. 나 기가 다 빠져버려. 아, 이 경로당이 경로당. 오, 신발들 하신 게 삼촌. 아유, 아이 이게 삼촌들 운동했구나 게. 아이고 어떻게. 와, 이거 무슨 옷이야 이거? 그거 봐다. 아, 이거 그냥. 어, 이거 또 타고. 이거면 어디 어디죠 옷띠가? 아, 다리도 좋고, 그 허리도 좋고, 뚜뚜도 좋고, 다 좋고, 모든 거 다 어? 발, 이거는 발형 마사지 하는 거. 삼촌에 나 봐, 납디가? 봐, 나 쪽에 자꾸. 나 봐. 백색 꽃이 살, 얘 니디와 놀아면서 백색 꽃이. 아이고, 백색 꽃이 살아서 요즘 요새는 백색 아무것도 아니. 아무것도 아닌 백색 꽃이 살긴 막 저 할망들 90 넘은 할망들이라다. 그 우리 삼촌 그러면 여기서 막 어리구나 그러면. 응, 어려. 현살 차이. 자, 어? 현살 차이라. 이제 89이나 이제 삼촌이 89. 어. 아이고 잘도 젊다 삼촌이야. 이제는 헌살 차이고. 헌나무가 한. 그 삼촌에도 물질해납디가? 물질해. 아? 물질해? 삼촌네도 물질하고만. 어. 구령포 다가와는 우리 안가운데 와서. 육지? 포항 구령포 뭐는 안 댕길 때 와서. 아이고, 언제? 헌 스물대세부터 헌 서른 몇 살 거장은 댕겼지. 그 육지에서 물질할 때 막 거기 그 육지 사람들이 무사하고 하시니 하면 막 그런 말 한구라. 아이고 경했죠. 무사 우리 동네 하시니. 저희도 무사나노 하시는 막 하고. 막 그저 나무리고. 정에 나서 젊은 때는 남자들 막 홀려질만 하고. 김치 신대. 김치. 김치 있다. 어, 그럼 김치 신대. 나 뭐 배고프다. 아이고 막 좋아. 라면 사 갖고 줘. 아이고. 뭔가? 말인가? 거짓말. 라면 먹자. 내가 라면 먹자. 갔어. 요 저기 간다. 요. 야. 예, 아랑 하면? 아, 택시 대비인데.
그러니까 다리만 다리 아픈 건 상당히 억울해요. 아이고 좋다. 삼촌 잘 먹구나야? 아? 예? 잘 먹거라. 예. 와, 삼촌이 끓인 거. 맛있어. 오늘 안 먹었구나. 응. 아이고 맛있다. 계란 넣고. 어우, 아니 아니, 그런 거 안 하죠. 나. 옛날 이 해녀만 해놨도 해녀 허리가 집분제 순지 수중 집분대 가서 비 때리나니까. 귀 딱하게 때려. 그래서 해녀도 귀 아니여 막은 사람이 없어. 아, 그래. 그 물질 넣을 때 그냥 순비당분한 귀가 그냥 먹어버렸구나 이게. 삼촌은 육지 어디 갔다 없지가 물질 넣래. 저 우산만 5년. 또 수안도, 완도. 아이고. 저 매 또 포항. 아유. 포항은 막 시내고. 남자 삼촌은 그냥 목수라는. 거당. 돌아가신 지가 몇 년? 한 20년 넘었어. 벌써 30년 가까울 텐데. 아이고. 몇 년? 남자 삼촌 돌아가셔구나. 힘들자. 아무도 어때? 살자노난 힘들자네요. 힘들지도 어떤. 힘들어도 힘들어도 살아야. 어떤 살아옵디가? 어떤 고생하면 살아왔지. 그럼 어떤 막 고생하면 살아왔지. 어떤 아이들이 고생하면 그냥 벌어놓은 건 없고 아이들 지내랑도 일러먹 살지는 나가 억울해요. 나가 부모들서 도와주지도 못하고. 육지 물질러래 갈 때 육지 어떤? 그 애기들은 어떤 게 동가? 그 아기들은 그때 그냥 하루방들 있고 여군한 가와. 하나는 도랑간하고 하나는 저 어디 포항 갈 때 도랑간한. 이래지기가 큰 떨, 세설에 큰 떨. 그때 볼 사람도 없고 그냥 그때가 무식을 정내미 무대들랑 남 거친 무대 빠지게 했나 참 고생했어. 아이고 고생. 그게 또 사라지면 생겨 고생이. 이게 삼촌 덕분에 나 지금 배 뻥꿀랑해요. 막 밥 잘 먹어. 먹어야지. 난 테레비 나면 집안 아이고 잘도 좋은 사람이. 아이고 고맙소. 그리고 나 밥 막 잘 먹었어요. 예, 그럼 나 삼촌 그럼 가끔해. 삼촌 빠이빠이. 빠이빠이. 잘 먹었어요. 건강하세요. 삼촌 I love you. 좋다. 바닥도 막 잘 벌고. 오, 이 동네 이런 것도 막 생겨. 무슨 거는들아 이게. 어따가라. 아이고 좋다. 아이고 여기 무슨 시원한 거 포람수가. 네, 시원한 거 많이 팔아요. 아 여기가 아 이게 제주도 언니가 아니구나. 아 이게 저희 서울에서 이사 왔어요. 아 서울에서 두가 두부 부부라. 그냥 제주도 말로 두갓을 부부래네요. 두갓. 두갓. 아이고 서울에서 온 두갓이라구나. 시원한 거 드릴게요. 아이고 좋지 마시네요. 혼자만 지금 초밥서 저것을 먹어보게. 와 이거 파인애플 생주스과? 네네. 와 이거 누가 해? 둘 중에. 제가 만들었어요. 남편분이 하셨구나. 아니 그런 이런 거 배왕 업디가 아니면 여기서 제주도 여행 처음 온 것과? 원래 요리사였어요. 아 음식 만드는 요리사?
고원아, 이 폴이 뚜꽉신가? 폴옷을 배워줬어 보자, 폴, 폴. 요. 와, 어쩌거라. 이렇게 듬삭한 게 듬삭해. 제주도 온 지 몇 년 됐대가? 한 5년 정도 됐어요. 아니, 그럼 하필이면 무사히 한동네? 제주도 와서 살고 싶어가지고 제주도 와서 뭐 저쪽 서쪽도 보고 서귀포도 보고 봤는데 여기 한동네 바다가 너무 조용하고 깨끗해서 네. 이쪽에 살고 싶었어요. 참, 뭐 남편분들이야 복잡한 사회생활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데 온다 하지만 여자분들은 그게 아니거든. 막 백화점도 있고 막 어? 쇼핑 하나도 탁 가고 막 그런 데를 원하는데 네. 우리 사모님은 어떤 어글러지 않을까? 그런 생각보다는 여기 바다를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정말 큰 행운이잖아요.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또 저는 남편이 어떻게 보면 요리를 할 수 있는 기술자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서 그게 네. 또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. 이 동네 삼촌들 만나본 한 어떤 업대가? 뭐 정 많으시고 뭐 막걸리 한잔 하고 계시면은 오라고 그러고 그럼 혹시나 막걸리 한잔 동네에서 한다 어르신들 그러면 네. 아 예 거기 계십시오 삼촌 나가 맛 좋은 거 하나 만들어 갖고 돼서 가본 적도 있어가? 네네네. 우와 어떤 거? 뭐 회도 여기서 이제 삼촌이 물고기를 숭어를 잡으시면 제가 해서 회를 떠서 갈 때도 있고 뭐 그걸 탕수육으로 만들어서 갈 때도 예. 있고 이야, 여기서 마을 잔치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르신들 모시고 잔치하는 날이 있잖아요. 그런 날은 가서 저도 상 나르고 같이 설거지하고 이러면서 되게 친해졌어요. 자녀분들도 여기 있을까? 아니 아직 늦게 결혼해서 아직. 에? 애가 아직 없다고? 네. 아무리 늦어도 그치? 어머머머 여기 온 지가 5년째 됐다 하는데도 애부터 빨리 생산을 해야겠네. 네. 그 동네 삼촌들이 보실 때마다 맨날 매년 저희가 매년 새해 초에는 다 그 세배하러 다니거든요. 꼭 덕담으로 올해는 꼭 애기 가지라고. 애기 애기부터 빨리 가져야 될 건 얘기야. 아이고. 요리 만드는 것도 애기 만드는 것도 빨리 없어게. 구자읍 한동리에서 삼촌들이랑 조민한 시간을 가져봤을 때 진짜 이만큼도 때도 묻지도 않고 순수 그 자체의 우리 한동리 삼촌들 아유 삶은 살수록 더 좋은 대담수다 바당도 있고 들판도 있고 삼촌들 한동리들이 하영 놀려오시고 여기에서 기쁨도 또 찾아가시고 삼촌들 한 그릇 때랑 꼭 없어 한동리우다